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께서 하셨던 어떤 뭐랄까 공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부처님은 뭐 좌선도 좀 하셨죠. 윗바사나라고 얘기하는 좌선도 좀 하셨는데, 부처님은 좌선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좌선과 경행, 좌선과 경행, 이것을 항상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남방불교에서 뭐 윗바사나 수행처나 이런 곳에서는 항상 좌선과 경행을 번갈아 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선을 할 때도 한번 좌선을 시작하면 우리나라처럼 뭐 10시간, 20시간, 일주일씩 앉아서 버텨야 한다, 이런 좌선은 하지 않죠. 보통 한 4,50분, 30분이나 40분이나 이렇게 좌선을 하고, 그리고 한 20여 분, 30분 이렇게 경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행 위주의 수행은 오히려 옛날 선사 스님들의 어록을 보더라도 아주 탓하는 경우가 많았지, 무조건 막 버티면서 다리가 아파 죽겠어도 끝까지 버텨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좌선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좌선은 일단 바깥으로 끄달리는 육근과 육경의 경계에 끄달리지 않도록 몸을 딱 이 자리에 묶어놓고, 눈도 약간 반개를 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가로건치는 거, 여기저기 정신 사나운 모든 것들을 딱 막아버리고 고요한 곳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그래서 벽을 보죠. 눈에도 시각적으로 뭔가 정신 사나운 게 없고, 소리도 좀 조용한 곳에서, 아라니냐라는 어떤 고요한 수행처, 적정처 같은 곳에서, 그 어떤 경계들이 고요할 때 고요한 채로 내가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고, 뭐 호흡을 관찰하고 몸을 관찰하고 뭐 이런 이제 수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좌선은 훌륭하고 좋은 거고 해야 되는 건데, 경행은 별로 수행하는 것 같지가 않다. 걷는 수행, 경행, 또는 뭐 행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별로 수행하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좌선은 수준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경행은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거꾸로입니다. 사실은 좌선은 아주 초보자들이 하는, 그러니까 초보자들 용이지 어찌 보면. 왜냐하면 좌선은 다른 모든 경계 끄달리는 걸 딱 막고 그냥 오로지, 그러니까 좀 끄달리는 게 덜 하죠, 좌선 자체가. 그런데 이제 경행은 걸으면서 눈으로 보이고 들리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각, 이런 모든 것들을 향해서 활짝 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마음을 어떤 집중하고 또 알아차림하기가 더 어려운 게 이제 경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좌선만, 참선만 그냥 계속한다, 이거는 좀 어찌 보면 좀 무식한 생각이고, 좌선과 경행, 이것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이 경행은 걸으면서 하는 행선이잖아요. 근데 이 경행이라는 것은 모든 움직임, 우리 하루 중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몸의 움직임들, 모든 움직임들을 대표해서 경행이라고, 경행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몸을 가만히 좌선한 채로 이렇게 명상이나 수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 우리들은 하루 종일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회사에 출근을 하고, 길을 걷고, 설거지를 하고, 뭐 집안 청소도 하고, 끊임없이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요히 있을 때보다 움직이고 있을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경행 수행이 중요한 이유는, 이 경행 수행을 통해서, 걷는 명상을 통해서 걸을 때 내가 걷고 있음을 온전히 알아차리고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게 되고 지금 이대로 일어나고 있는 이 진리의 실상, 이 삶이라는 있는 그대로의 어떤 진실된 이 실상을 그대로 경험하게 해주는 어떤 연습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는 깨어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경행을 하고 나면, 이제 경행이
경행 수행을 할 때 조금 설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경행 수행을 한다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야, 이번엔 그냥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왔다 갔다만 하다 왔네, 이렇게 생각하기 딱 쉽습니다. 틱냐탄 스님의 뭐 호두마을인가요? 자두마을인가요? 그 플럼 빌리지에서 보면 이제 걷는 명상을 많이 하죠. 얼마 전에도 한강에서 뭐 5천여 명 정도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명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듣기도 했었고요. 요즘에는 불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아주 명상이라는 게 아주 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상을 이제 이끌고 지도하고 할 때도 보면은, 걷기 명상을 할 때, 좌선을 할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한 것처럼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하기 힘든 거를 버티면서 끝까지 앉아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뿌듯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걷는 명상은 맨날 하는 거고, 그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걷다가 그냥 왔다, 이제 전혀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걷기 명상을 하고 나면 가장 편차가 큽니다. 어떤 편차가 크냐면, 정말 걷기 명상을 제대로 한 사람과 그냥 와서 남들 뒤따라서 이렇게 쫄쫄쫄쫄 걷기만 하다가 머릿속은 딴 생각 계속하고 잡생각하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버린,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했나 싶은. 그런데 이 걷기 명상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모든 하루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움직임들, 모든 행동, 그 행동을 그대로 명상의 시간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의 연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걷기 명상을 좀 꾸준히 해본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명상으로 바꾸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순간 명상을 할 수 있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잠깐 화장실 가고 오는 시간,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 차에다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집에까지 걸어 올라가는 시간, 절에 오는 시간, 모든 걷는 시간들, 모든 움직이는 시간들, 이런 모든 시간들을 잠깐 한 생각, 끊임없이 생각에 늪에 빠져 있다가, 생각이 끊임없이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잠시 지금 이 자리로 돌이키는, 지금 여기라는 이 실상의 진실의 자리로 잠시 돌이켜서 이 자리에서 쉴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좋은 연습이 되기 때문에 경행 수행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행을 할 때 이제 방법은요, 그 걷기 명상 혹은 뭐 경행 행선이라고 한다 했는데, 이것을 할 때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발이 들고 걷고 들고 다시 땅에 부딪히고, 이렇게 땅에 있던 발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딛고 올라갔다가 내딛고, 이것을 좌우의 발이 반복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명상을 할 때는 주로, 사실은 명상의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한 지점을 집중해서 그 지점에 포인트를 찍어서 그 부분을 온전히 경험하고 알아차리고 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관찰을 할 때도 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코에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 코에서 약간 시원해지는 지점,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느껴지는 지점, 그 지점을 딱 중심에서 거기에서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그것을 이제 호흡관으로 했던 것처럼 경행을 할 때는 발바닥에 주의 집중을 합니다. 주의를 발바닥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발바닥이 이 대지와 땅 위에서 떨어질 때의 느낌, 또 땅을 다시 내디딜 때의 느낌, 평소에 우리가 끊임없이 뭐 하루에 뭐 5,000보, 10,000보도 걷고 평생 살면서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완전한 일상이죠. 그래서 걸을 때, 걷기 명상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걷고 걸으면서 온갖 생각을 가지고 걷는 사람에 비해서 이 걷는 모든 시간을 경행해 명상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발바닥에 딱 주의를 모았을 때, 우리가 여기저기 두루두루
통찰을 하는 것보다 처음 연습할 때는 발바닥 한 지점에 이렇게 딱 주의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집중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것이죠. 정신이 산란해지지 않고 그 지점에 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윗바사나를 전문으로 하는 수행처나 많은 명상단체라든지 요즘에는 뭐 불교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명상단체들이 있어서 불교에서는 이걸 행선이라는 표현, 경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걷기 명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던데 그런 곳에서도 보면 이 경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제가 예전에 또 좀 다녔었던 그 윗바사나 명생처에서는요 경행을 할 때 최대한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당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를 시키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왔다 갔다를 시켜서 저는 첫 생각에 야 이거 법당이 여기보다 훨씬 작았죠? 이거 금방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금방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천천히 발을 떼고 천천히 내딛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한 몇 분이 걸릴 정도로 그래서 그대로 서 있고 서 있음 하고 서 있는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서 있는 것을 그대로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한 발을 그러다가 서 있다가 어쨌든 한 발을 내딛기 직전에 아 이제 한 발을 내딛어야지 하는 의도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또 천천히 몸이 움직이고 몸의 무게중심이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왼발이 올라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그런데 왼발이 뜰 때 보면은 먼저 의도를 알아차리고 뒤꿈치가 먼저 천천히 떨어지면서 앞꿈치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다리 전체에 허벅지에서부터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천천히 한 발을 내딛고 그러면서 몸의 균형이 이렇게 무게중심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오고 이 발이 떨어짐과 동시에 또다시 왼발이 천천히 땅에서 올라가고 있고 이걸 또 들고 있고 듬듬하고 감감하고 다음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좋은 방편으로서 처음에 이제 연습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천천히 하면서 미세하게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도 이제 뭐 나름의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많은 수행법들이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세밀하게 어떤 이것을 나누고 방법을 만들고 나누고 그걸 유의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유의는 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쓰는 것이 있다. 그리고 뭔가 조작이라는 건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가능하겠죠. 연습을 위해서는. 그래서 아마 그럴 텐데 문제는 뭐냐면 연습할 때도 그렇게 하고 실전에서도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스님을 뵀을 때 제가 그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 스님이 법문을 할 때도 저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하시고 말을 얼마나 천천히 하시는지 그리고 누가 봐도 말을 하면서 한마디 하고 지켜보고 한마디 하고 지켜본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당신이 말하는 걸 당신 스스로 다 지켜보고 숨 목구멍에서 숨이 꼴깍 넘어가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아주 그러면서 그 천천히 말을 하고 천천히 움직이고 물을 또 천천히 마시고 삶 자체가 너무 천천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우리들이 실전에서 삶에서 그렇게 천천히 하지 않죠. 삶에서는 그렇게 천천히 하지 않습니다. 삶이 그렇게 가장 자연스럽게 하죠. 즉 명상은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움이 바로 있는 그대로거든요. 정견이라는 것, 중도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Let it be. 그냥 허용해 준다. 내버려 둔다. 내가 유의 조작하지 않는 것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의법이라고 하잖아요. 애쓰고 조작하지 않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뭐 어떤 상태를 만들어내거나 특정한 상태를 조작해내는 것은 참된 공부가 아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수행법, 명상법에서는 특정한 상태를 만들어내고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이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수행은 뭐냐면 자연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그대로 고스란히 실상이 드러난 상태들이에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산은 자연이죠. 나무도 자연입니다. 개미나 산짐승들이나 고양이나 모든 것이 다 자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인위적인 거니까 그건 자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또한 하나의 자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의 모든 것들 산나만상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흩어지죠.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인연 따라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인연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잎이 도단하고 초록이 우거지고 단풍이 들고 떨어지는 것도 인연 따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인연 따라 이파리가 돋아났다가 인연 따라 떨어집니다. 모든 것은 이처럼 인연법, 연기법대로 이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저 자연은 인연법인데 사람은 인연법이 아니야 이랬었습니까? 사람도 똑같은 인연생, 인연멸이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 몸도, 우리 마음도, 느낌도, 감정도, 생각도, 이 몸뚱아리도. 그 말은 뭐냐 하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뿐이지 이 연기법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실체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연은 영혼이 없지. 나무에 무슨 영혼이 있어. 물론 뭐 나무에도 무슨 정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사람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영혼은 없다. 그러니까 저거는 가등하고 사람은 어떤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으니까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영혼이 됐든 정신이 됐든 의식이 되었든 뭐 심층의식이 되었든 무의식이 되었든 뭐 자성이 되었든 본래 면목이 되었든 불성이나 신성이 되었든 제8식, 아레야식, 뭐 제9식, 아말라식이라고 부르든 하여간 뭐라고 부르길 좋아합니다. 뭐라고 부르길 좋아하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사람은 나라는 존재의 알맹이가 있다. 정신적인 알맹이가 있다. 본질이 있다. 이게 나의 본질이다. 이걸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연법이기 때문에 그런 알맹이는 없다. 그래서 연기 즉 무아합니다. 연기법이기 때문에 무아, 나라는 게 실체가 없어요. 나라는 게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라는 존재는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듯이 여러분도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생각이 자꾸 개입을 하는 거예요. 생중계를 하는 겁니다, 생각이.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인연 따라 저절로 밥이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배가 고프려고 의도해서 배가 고프는 게 아니에요. 밥 먹으려고 의도해서 밥 먹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배가 고픈 인연이 오면 저절로 밥을 찾게 돼 있습니다. 배부른 인연이 오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 인연이 오면 저절로 화장실에 가게 돼 있어요. 밥을 먹고 나면 저절로 소화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나이가 들게 돼 있고 저절로 키가 크게 돼 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어느 날은 일을 했는데 잘 풀려요. 어떤 날은 일이 잘 안 됩니다. 꼬입니다. 어떤 날은 일이 잘 돼서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어떤 날은 일이 안 돼서 괴롭습니다. 근데 우린 머리에서 뭐라고 개입을 하느냐 하면 자연 그대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연도 시원한 날씨가 있는가 하면 더운 날씨도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자연은 있는 그대로일 뿐이죠. 나무가 더운 날이라고 짜증을 내고 시원한 날이라고 막 좋아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저 흙이 광안리 백사장이 거다가 똥을 갖다가 개가 지나가다가 똥을 싼다고 해서 인상을 찡그리지 않고 사람이 발로 짓밟는다고 해서 냄새난다고 인상을 찡그리지 않듯이 자연은 그냥 있는 그대로인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머리가, 생각이 어떻게 생중계를 하느냐면 이걸 분별망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내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순환하잖아요. 밤과 낮이 순환하고 들숨과 날숨이 순환하듯이 우리 인생도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칭찬도 듣고 비난도 듣고, 몸이 힘들 때도 있고 몸이 즐거울 때도 있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돈을 벌 때도 있고 안 벌 때도 있습니다. 자식 성적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남편 아내하고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냥 그게 당연한 자연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무 문제가 없듯이, 자연이 바람이 불고 안 불고 아무 문제가 없듯이, 비가 오고 태풍이 오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듯이, 우리 인생이 좋고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자연 그대로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만 유독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이 분별의식, 분별망상이 생중계라는 겁니다. 이 뇌과학에서는 이걸 해석자의 존재 이렇게 부릅니다. 뇌에서 해석자가 자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일이 잘 풀릴 때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나는 능력 있어. 거봐, 내가 이렇게 능력 있잖아. 남들이 나를 칭찬하고 찬탄하잖아. 그리고 어깨가 갑자기 으쓱해져서 아상이 딱 생겨납니다.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갑자기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갑자기 기분이 척 처지고 우울해지고 한없이 초라해지고,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난 어디 가도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냥 자연 그대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다 가듯이, 바람이 불고 안 불듯이 그냥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사람이 나한테 그밖에 못해 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말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 태풍이, 폭풍우가, 번개가 우르릉 쿵쾅 칠 때도 있고 고요할 때도 있듯이, 자연의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올 때도 있고 무섭게 들려올 때도 있듯이, 사람이 나한테 욕할 때도 있고 나한테 칭찬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개입시켜요. 그래서 내가 욕을 더 먹었다, 내가 칭찬받았다, 내가 우울했다가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내가 성공, 내가 실패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공, 실패가 아니라 그냥 자연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갈 뿐인데, 모든 것은. 여기에서 중생들의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근데 본래 무아라는 사실을 알면, 그런 나라는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은, 이 생각이 그렇게 내 인생을 생중계하면서 나라는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그 생중계하는 근원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나라는 게 있다라는 착각, 최초의 분별망상이 있습니다. 이걸 부처님이 12처 18개로 설명하셨어요. 오원으로 설명하시고, 눈이 뭔가를 보니까 여기 보는 내가 있고 저기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12처가 공하다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몸을 바라보는 것이나 이 컵을 바라보는 것이나 나다라는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똑같이 보는 것이죠. 똑같이 볼 뿐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내 몸이고 어디까지가 내 몸이 아닐까요? 손톱은 내 몸인데 손톱을 자르면, 머리카락은 내 건데 이걸 자르면 내 게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러면 손가락을 자르면 다시 붙일 수 없어서 버려야 된다. 이빨을 뽑거나 꾹꾹 납니까? 내 아닙니까? 다리가 잘리거나 팔이 잘릴 수도 있어요. 팔이 잘리면 그 팔은 난가요? 아니면 이 몸이 난가요? 몸이 나겠죠? 다리 두 개를 잘라도 다리는 뭐 버릴 건데 몸은 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요, 한 배까지 쯤 자르면은 그 밑에가 날까? 하반신이 날까요? 상반신이 날까요? 우리는 상반신이 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뇌가 있으니까.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여기 있으니까. 그럼 이만큼을 잘라가지고 아래 위로 나누면 어디가 날까요? 위가 날까요? 밑에가 날까요? 그럼 목을 잘라서 위아래로 나누면 어디가 날까요? 나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이건 나야, 이 몸은 나야 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 나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를 그저 볼 뿐이죠. 그저 경험할 뿐입니다. 보이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이 보일 때 이것을 경험하고, 컵이 보일 때 컵을 경험하고, 빗소리가 들릴 때 빗소리를 경험하듯이 내 안에서 침을 꼴깍 삼킬 때 꼴깍 삼키는 소리를 경험합니다. 이 소리와 바깥의 소리가
나와 상대라고 둘로 나누는 분별심을 가지니까 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거는 생각이죠. 어디까지나 생각이고 분별망상이 나와 너를 둘로 나누는 겁니다. 응애하고 우는 아기가 길거리에 우리 절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하얗고 검은 알록달록한 무수히 많은 고양이들이 나다 너다는 생각 없이 그 고양이를 바라보면 고양이는 너고 이건 나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명상, 참된 명상, 참된 수행은 무엇이냐? 중도, 정견, 팔정도 정견, 그게 참된 명상이고 참된 수행입니다. 그럼 중도는 무엇이냐? 유의 조작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를 자연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겁니다. 내가 억지스럽게 수행자는 천천히 걸어야 돼. 그 유의 조작입니다. 비실제, 그는 수행자적이지 못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부처님이나 스님들은, 명상하는 스님들은 항상 조용하고 차분하게 걸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리듬, 자기만의 호흡, 자기만의 삶, 자기답게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삶이잖아요. 자신의 자연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 살고, 누구처럼 고요하게 살고, 누구처럼 차분하게 살고, 누구처럼 천천히 걷고 그래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답게 살면 돼요. 왜? 나다운 이대로가 진리이기 때문에, 나다운 이대로가 바로 나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이라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대로 벌어지는 있는 이대로의 나다움, 있는 이대로의 나의 삶, 내가 움직이고 서고 앉고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해 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내 생각으로 해석해서 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내 식대로 해석해서 듣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듣는 것. 어떤 소리를 그래서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듣고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보는 것.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볼 때 이것을 보자마자 죽비 이러면 벌써 명상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죽비라는 건 과거에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과거를 끌어와서 지금 이것을 해석한 거잖아요. 이걸 보자마자 죽비 하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명상이 아닙니다. 윗바사나도 아니고 관찰, 바른 알아차림이 아닙니다. 그냥 볼 뿐입니다. 길다 이렇게 봐도 이건 내 해석이죠. 짧다 이것도 해석이고 불교 용품이다 이것도 해석입니다.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아 이게 고양이 울음소리구나,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구나, 바람소리구나 이런 해석 없이 그냥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몸에서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부딪히는 이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 느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내 발이 내 땅바닥과 마주하고 있구나, 내 몸에서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걸 경험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기 내가 개입돼 버리면 벌써 바른 명상이 아니다.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냥 있는 이대로가 경험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명상을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뭔가 수행 방법화시키는 사람들은 이걸 아주 미세하게 알아차리고 너무 힘이 들어요. 이게 명상을 명상센터에서 명상을 한 1시간만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져요. 왜냐면 온 신경을 다 집중해가지고 이걸 알아차리니까. 그 이거 뭐지? 지금 이런 느낌이 좀 들 때가 많았었어요. 그렇게 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물론 연습으로서 그냥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면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됩니다. 그래서 연습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까지 그렇게 조작하면서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때 잠깐 할 수 있는 연습이고, 그래서
과도하게 유의 조작하지는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연습할 땐 조금 천천히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천천히 할 필요는 굳이 없고, 또 천천히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발이 온몸을 완전하게 내가 꿰뚫어 관찰하겠다, 발을 드는 거 하나하나, 느낌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겠다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내가 지금 경험하는 있는 이대로를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지만 경험할 수 있나요? 알아차릴 수 있나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다라는, 윗바사나가 본다는 거잖아요. 지관, 관한다, 있는 그대로 본다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억지스럽게 노력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 현상, 자연 그대로 우리는 항상 보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들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맛보고, 느껴보고, 감촉 느껴보고, 생각해보고. 이게 어렵습니까? 우리 늘 하는 거잖아요. 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냥 소리가 들리면 들어보면 되는데 그 소리를 내 식대로 해석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서 순수하게 들리는 소리를 맨 느낌으로 그냥 직바로 들으면 되는데, 곧장 들으면 되는데, 이걸 내 식대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이렇게 해석해서 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게 듣지 않고 그냥 들으면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 소리를 그냥 듣는 게 왜 어렵죠? 이걸 왜 윗바사나를 하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온 심혈을 기울여서 들어야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들려요. 자연스럽게.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고 닿고 하는 이 느낌을 우리는 그동안 주의를 그쪽에 기울이지 않아서 그걸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지, 잠시 가벼운 주의를 기울이면 이게 그냥 저절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런 책을 썼대요. 뭐 즐거운 명상인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명상은 즐겁고 가볍고 재미있게, 뭐랄까, 유희산매라는 표현을 하듯이 놀듯이 너무 심각해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겁니다. 오히려 좌선은 조금 긴장을 하죠. 왜냐하면 좌선 자세로 딱 앉아서 조금 긴장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정신 집중이 딱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좌선이라면, 이 두 가지 이완과 긴장 사이에 어떤 조화를 가져오기 위한 수행이 경행이거든요. 경행은 긴장하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힘을 완전히 빼고 막 세세하고 밀밀하게 관찰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볍게 내가 발이 떨어지고 닿는, 내가 몸이 움직이는 것을, 발바닥에 초점을 두어서 발바닥의 느낌을, 이 어떤 압력의 느낌, 발바닥의 열감, 들고 나는 느낌, 이것을 그냥 가만히 느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처음에 할 때는 발바닥에 주의를 집중하는데, 이제 꼭 이것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발바닥 한 지점에 집중을 하면 조금 더 산란한 마음 없이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조금 더 이제 지나가면 꼭 발바닥에만 집중할 필요 없이 발 전체적으로, 허벅지, 종아리가 이렇게, 제가 문득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 아주 느낌이 생생합니다. 20대 때 어느 날이었는데, 산에 이제 올라가는데요. 혼자서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산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문득 몸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들을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보면서 내 몸이 걷고 있는 것을 그대로 경험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뭐랄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온몸 하나하나, 마디 하나하나, 온몸의 이 몸 전체가 이렇게 휘적휘적 내딛고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 느낌? 산을 이렇게 걸으면서 이 허벅지의 묵직한 느낌들이 느껴지는 그 느낌? 그 느낌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걷는데, 걷는 것이 그렇게, 뭐랄까,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그렇게 즐거운 경험이고, 그렇게 뭔가 아름다운 경험이고, 그렇게 뭔가 깨어있는 경험일 수 있구나. 아니, 걷는다라는 것이, 아, 이럴 수가 있구나. 그동안 나는 걷는 것을 그냥 전혀 관심 밖에, 걷는 것은 어디 도착하기 위한 도구처럼만 생각해 왔는데, 그냥 걷는다라는 그 자체가 이렇게 나를 깨어있게 할 수가 있구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게 만들 수가 있구나. 이런 어떤 그 말로 굳이 표현한다면,
이와 같이 이 걷는다라는 사실, 움직인다라는 사실, 그것 자체는 우리가 그냥 무의식으로 막 움직일 때는 그게 별로 의미 없는 움직임이겠지만, 그걸 잠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행이라는 말을 굳이 제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유의조작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매 순간 움직이다가 문득 여러분들 이제 1분 명상, 2분 명상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하라는 겁니다. 걸을 때, 화장실에 가서 힘을 줄 때, 설거지 할 때, 청소할 때, 차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손이 왔다 갔다 하는 다리가 힘이 들어가는 곳을, 또 밥을 먹을 때 온전히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하다 보면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내가 의도적으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게 살려지고 있구나.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 그대로 살려지고 있구나. 아까 제가 저녁 공양을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밥이 내가 밥을 먹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밥이 내 앞에 있으면 그냥 손가락으로 밥이, 숟가락으로 밥이 내 손이 갑니다. 내가 저기 숟가락이 있으니까 이제 숟가락을 집어. 그냥 저절로 숟가락을 집게 돼요. 숟가락 집는 방법 옛날에 배웠으니까 이렇게 집어야지 계획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집게 되고, 젓가락 알아서 집게 되고, 밥을 먹고 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젓가락이 반찬으로 갑니다. 어떤 반찬으로 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 정확하게 얘가 알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도 이 손이 지 혼자 지가 알아서 가야 할 곳을 알아요. 그래서 김치를 집어서 먹게 했다가 김치만 한번 먹고 나면 그 다음 밥을 먹으면 신기하게 다른 반찬에 손이 가요. 또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또 물을 먹고 싶으면 저절로 물로 손이 갑니다. 저절로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저절로 배가 부르면 저절로 멈춰요. 이 모든 게 완전 전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이 하나의 자연을, 나라는 생각, 나라는 개념을 입히지 않은 채, 아상과 에고를 개입시키지 않은 채 그저 있는 그대로 경험해 주는 것이 바로 명상이고 수행이고 중도입니다. 벌어지는 이대로, 벌어지는 삶, 벌어지는 이 삶을 그대로 경험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바깥에 있는 경험, 내 안에 있는 경험, 이것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수신법을 관할하는 게 내 몸을 먼저, 내 가까우니까 관찰하고, 또 느낌을 관찰하고, 내 마음을 먼저 관찰하지만 그 다음에 법을 관찰하라는 것이, 내 바깥에 있는 모든 경계 대상을 내 몸을 관찰하듯이 바깥에도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행을 하다 보면 내 몸에 집중을 하지만 나중에는 전체에 열려있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 이렇게 걷고 있음을 통째로 그냥 알아차리게 됩니다. 나다라는 생각 없이, 내가 걷는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통째로,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걷고 있는 느낌도 느껴지고요. 이게 나라는 개념 없이 그저 이 걷는 감촉이 느껴지고요. 걷는다라는 것도 개념이고 그냥 이 무게감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리고 동시에 후끈한 더위도 느껴질 것이고 불어오는 바람의 시원함도 느껴질 것이고 또 매미소리의 울음소리도 들려올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경험됩니다. 나는 그저 완전히 이 우주로, 완전히 내 의식을 완전히 열어놓은 채, 오감을 완전히 활짝 열어놓은 채, 내가 선택적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해석해서 좋은 거는 더 보고 싫은 건 보지 말아야지, 좋은 건 더 하고 싫은 건 하지 말아야지 라는 모든 의도를 내려놓은 채 그저 걸음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집도 없어요. 집이 없습니다. 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순간, 그저 지금 이 순간 이것만이 있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집에 가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일 어떤 일이 있는지, 내가 직업이 뭔지, 내가 나이가 몇인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그 순간 그저 한 발을 내디딜 뿐이에요. 이것도 말이고 그냥 그 순간에 경험되는 있는 그대로를 그저 있는 그대로 경험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상, 수행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한, 어떤 전문가가 하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강의들이 무수히 많죠.
그런데 그 모든 그런 강의들, 그 모든 명상을 얘기하는 모든 그 명상의 기법들은요, 결국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배웠지만 나중에 거기서 뭔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뭔가 그 유의 조작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의 중도, 중도의 길, 정견의 길, 발정도의 길, 그게 바로 사념처의 길이죠. 몸으로서 몸이 경험되는 그대로를 그저 있는 그대로 경험한다는 겁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숨이 나가는 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해석 조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위자연이라는 말처럼 무위, 즉 함이 없이, 내가 한다라는 생각 없이, 내가 한다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한 생각이죠. 거기에 나라는 이념이, 개념이 붙기 때문에 함이 없이 그냥 저절로 자연이라는 게 저절로 있는 그대로 그러하다는 거잖아요. 이대로 그러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대로의 저절로 벌어지고 있는 이 무의자연의 있는 그대로의 현재,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보이는 걸 그대로 보고, 들리는 걸 그대로 듣고, 느껴지는 것을 그대로 맨 느낌으로 느끼고, 알아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지면 됩니다. 모든 것은 저절로 보여지잖아요. 내가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집니다. 이게 그냥 보여줘요. 보려고 애써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소리가 들으려고 애써서 듣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들립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립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입니다.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집니다. 내가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보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의, 늘 우리가 하고 있는 첫 번째 자리에서 늘 이걸 하고 있었죠. 근데 두 번째 자리에서 해석하느라고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이걸 있는 그대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명상이다. 그래서 이 경행을 할 때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걷고 있음, 이것을 그대로 경험해 주세요.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난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걷고 있을 때 내가 걷고 있는다라는 이 사실과 함께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걷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걷는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을 통해서 진정 내가 누구인지 경험할 수 있고, 진정 그 순간 이 한 발자국 속에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전체로서의 온 우주 전체가 하나로 들리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 혹시 주의할 점은 욕심이나 집착을 가지고 명상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더 많이 집중해야지, 생각을, 잡념을 어떻게든 없애야지, 이 명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지, 뭔가를 깨달아야지, 그게 욕심이고 집착입니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걸을 뿐입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걸을까요? 이 걷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라는 목적을 향해 걸으면 안 된다. 그냥 걷는 이 심심하고 이 평범하고 이 아무 맛도 없는 이 걸음 그 자체로서 그냥 걷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심심함.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난다에게 삼매, 명상을 통해 삼매를 증득할 때 그 삼매의 목적이 뭡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삼매를 경험하려고, 삼매를 통해 깨달으려고, 뭐 높고 깊은 상태를 만들어내려고 이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난다여, 삼매의 목적은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삼매를 통한 이익 또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일 뿐이다. 어떤 또 다른 이익이 없습니다. 또 다른 깨달음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는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이 바로 부처고, 그것이 바로 전부입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경험할 때 내 몸의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냥 온 우주를 통째로 경험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잠시 시간 있는 시간 동안 이 중간을, 이 법당의 중간을 기점으로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오른쪽 끝에 일렬로 쓰시고, 왼쪽 계신 분은 왼쪽 끝에 이 앞에까지 나와서 일렬로 쓰셔서 옆에 사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온전히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만을 관찰하세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이게 지금 뭔가 싶기도 하고, 남들은 잘하나 싶기도 하고, 남들은 어떻게 걷나 싶기도 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늦게 걷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빨리 걷지?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걸 전부 다 그저 알아차리면 된다. 빨리 걷든 늦게 걷든 남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평소 걷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연습하는 거니까 오늘은 조금 천천히 걸으시되, 이쪽 끝에 이쪽 끝에 쓰신 다음에 중간을 향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걸어오다 보면은 자꾸 시선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지 않고 한 2, 3m, 3, 4m 앞에 땅바닥을 보고 눈은 조금 작게 뜨고 바닥을 보고 걷습니다. 손은 이렇게 휘적휘적하거나 뒷짐을 지면 이 좀 정신이 좀 사나워지니까 연습할 때는 평소에는 그냥 걸어도 되고요. 오늘 연습할 때는 이렇게 차수라고 해서 배 앞에, 아랫배 앞에 이렇게 차수를 한 채 눈을 천천히 밑으로 바라보면서 천천히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은 연습할 때니까 조금은 의도를 가해서 내가 이렇게 걷고 있다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한 발 두 발 걷는다라는 사실에 온전히 깨어있고 걷는다라는 그 경험과 그대로 경험해주고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관찰하고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걷는 것이죠. 한 발 한 발. 그래서 발, 처음에는 발바닥을 알아차리며 걷고 조금 익숙해지면 발 전체 온몸의 움직임을 그대로 경험하면서 걷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때서 중간까지 천천히 걸어와서는 이렇게 뒤돌아서 다시 저쪽으로 가고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로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내 몸을 천천히 걷는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요 앞에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쪽 분들은 이쪽 끝에 쓰시고, 이쪽 분들은 요 중간에 쓰셔서 같이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걸으면서 걷기 명상을 하고 끝까지 가서 잠시 멈춰 섰다가 이렇게 돌 때도 돌아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뭐 이게 왼쪽으로 돌아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돌아야 됩니까? 뭐 이것저것 질문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 나라는 자연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지켜본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지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를 세 번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중간으로 이렇게 걸어 나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말하지 않고 침묵한 채로 여기서 나가는 동안 신발 신고 나가는 동안 아 지금은 이제 빨리 신발 신고 나가서 줄 서야지 하고 막 허겁지겁 나가지 않고 천천히 걸어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천천히 신발을 신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신발을 찾아서 내리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사람들에게 부대끼고 움직이는 것을 다 알아차리고 그리고 천천히 나와서 제가 저 앞쪽에 그 여자 화장실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 쪽에 서 있을 건데요. 그쪽에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서서 제 뒤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이렇게 경례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삼배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이쪽 계신 분들은 왼쪽 끝으로 쓰시고 이쪽 계신 분들은 중간에 쓰셔서 저쪽 오른쪽 지장단 쪽을 영단 쪽을 향해서 일렬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일렬로 쓰셔서 회장님이 앞쪽으로 좀 최대한 나와주세요. 이쪽에 앞쪽으로 최대한 나오셔서 좀 옆에가 조금 이렇게 가로고치더라도 이렇게 일렬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오셔서 그리고 죽비 세 번을 치면 천천히 예 방석을 조금 치워주시는 게 좋겠네요. 예, 옆으로나 중간으로 모아놓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중간에 이렇게 모아놓으셨으면 되겠네요. 끝에나 중간에 짐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중간 쪽으로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최대한 나와주세요. 요 앞에까지.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따로 이끄는 말 없이 조용히 할 테니까 고요한 마음으로 주피 소리에 맞춰서 경행, 걷기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늦었으니까 들어오시는 순서대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